네, 안녕하세요, 파이 여러분. 헌터 파이요. 인트로 괴롭 같죠? 여러분, 오늘 아주 독특한 녀석을 먹을 겁니다. 크기가 정말 작지만 쏘이면은 굉장히 아파가지고요. 계곡 같은 데서 노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녀석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심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한번 그 녀석을 잡아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총갈이라는 녀석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레츠 고. 현타 개빡세네. 자, 여러분, 족대지를 하러 왔는데 족대지를 하기 전에 오늘 족대지를 도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한번 바로 소개시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강릉에서 애니멀 스토리라는 동물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박사님이신데. 저는 원장이고 대표님 여기 계시고요. 아, 예, 대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이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족대지를 하기 전에 여기를 조금 구경을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사육사다 보니까 청소 좀 해야 돼요. 이제 오픈하셨구나. 자, 그럼 우리 여기 선생님께서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제가 호칭을 편하신대요. 네, 알겠어요. 누나 그러면은 동생. 자, 그러면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저는 강아지인 줄 알았거든요. 여우 아니에요? 북극 여우예요. 아, 너무 귀엽게 생겼다 근데. 데리고리. 아이고. 장난치네, 장난. 저 친구는 동키인가요? 네, 당나귀 친구. 아, 당나귀. 진짜 귀엽다. 안녕. 아이고. 자, 이제 안에 들어가면 제가 좋아하는 파충류나 이런 것도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짜잔. 페텔게코죠? 네네. 아, 너무 귀엽다.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죠. 그러니까요, 너무 귀여워요. 스마일. 얘네는 레오파드 게코랑은 좀 다르게 꼬리가 뚱뚱해서 패테일 게코라고 부릅니다. 얘는 이제 비어디 드래곤이네요. 네, 눈 마주침 좋죠. 얘는 싸납게 생겼는데 엄청 순합니다. 그래서 애완용으로 엄청 많이 키우고 있어요. 얘네들이 학습이 되게 잘 되는 친구라서 어렸을 때 버릇 잘 들여야 돼요. 입을 딱 벌렸는데 너무 귀여워서 먹이 먹여주잖아요. 그러면 늙어 죽을 때까지 입만 벌리고 있는 친구. 아, 이 친구 매력적이죠. 노던 파인 스네이크 처음 들어봐요. 이 친구는 침녀수리 쪽에서 사는 친구들이라서 보호 피부로 까끌까끌한 매력이 있는 친구예요. 아, 그러네요. 혓바닥 예쁘죠. 우와, 검은색이네요. 너무 예쁘다. 자, 여러분, 여기 콘스네이크라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요 녀석으로 입문을 했었어요. 이런 콘스네이크 종류들은 그나마 조금 순하고 킹스네이크라고 하는 녀석들이 있거든요. 걔들이 상대적으로 좀 싸납더라고요. 딱히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뱀은 배고픔은 싸나워지는 것 같고. 예, 지금 배고픈가요? 넣어주세요. 그래서 설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콘스네이크를 보통 입문뱀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게 거식이 없어요. 달콤하고. 소이즈 아니야 거기 아니야.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뱀입니다. 볼파이톤이라고 순하다고 유명한 뱀이고. 파이톤의 비밀 아세요? 아니요. 발톱. 이게 발톱이에요? 왜 있는 거예요? 야생에서는 여자친구 만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암컷을 만나면 꽉 잡는 역할이 필요한데 그걸로 사용하는 교미 발톱이에요. 아, 이걸로 그러면 암수 구별을 많이 하겠네요. 네. 원래는 암수 구별을 할 때 구별하는 핀이 있어가지고 핀을 넣어가지고 확인을 하시는데 이 파이톤 종류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 괜찮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뱀들이 있습니다. 락파이톤, 밀크 스네이크. 이게 사실 다 반려뱀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뱀. 저는 처음 봤어요. 재패니즈 레드 스네이크라고 해서 햇볕을 이렇게 받으면 현란한 다이아몬드 겨울이 느껴질 수 있는. 지금도 약간 반질반질하네요, 근데. 이 친구는 지구에서 살다 보니까 항상 활발한 친구. 멋있다. 여러분, 여기 카멜레온이십니다. 얘 예쁘다. 원래 우리나라에서 보통 많이 키우는 카멜레온이 베일드 카멜레온이라고 전해석이거든요. 아, 귀여워. 와, 여러분, 여기 발톱으로 잡고 있잖아요. 발톱 힘이 셉니다. 자, 여러분, 지금 미러움을 가져왔다 하고 가져가지고. 일단 입이 잘 먹는다 근데. 아유, 블루텅 스킨크라고 말 그대로 블루텅이라가지고 혀가 파랗습니다. 한번 더 해줘. 메롱. 이 개체도 굉장히 순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애완용으로 키우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둠바야랑 사촌격이 나일 모니터라고 하는 건데 제가 중학교 시절에 조그마한 녀석을 키워봤거든요. 활동성 엄청나고 엄청 싸나웠어요. 얘는 크면 클수록 더 싸나워집니다. 아, 그래요? 뭐야. 나 너무 좋아해요. 프리리도. 아이고 좋아. 우와, 너무 귀여워. 저런 미어캣도 있는데, 아이, 귀여워. 요즘에 키우시는 분들이 코붕이가 많으세요. 코붕이가 뭐예요? 코를 물려서 코가 팅팅하게 붙는 딱 그 시기예요. 2세를 준비하고 있는 시기라서. 발전기 때 싸나워지니까. 왜 코를 무냐면요, 작은 구멍을 무척 좋아해요. 그래요? 그 구멍 안에 벌레가 있다는 걸 착각하고 막 코딱지 파주고요. 코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는. 와. 네. 그래서 그런 습성을 이용해서 열심히 땅 파죠. 어이구, 상만이 같다. 오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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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진칠라. 와 진짜 부드러워요. 강아지 키우는 꼭 안아주면 상당히 기분 좋아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얘처럼 수영 길고 꼬리 긴 친구들은 스스로 균형을 무척 잘 잡는 친구예요. 아 그럼 오히려 이게 편한 거예요? 와 진짜 균형을 잘 잡는구나. 엄마 들 거야? 점프? 우와 뿅뿅. 아 여기 봐봐. 그렇지, 카메라. 그렇지 잘했어.
이거는 브루님네 있는 거랑 똑같은 종류인가요? 똑같은 종류. 드워프 카이마. 이게 그나마 소형종으로 자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귀엽다. 아이고 페리시다 페리. 여러분 제가 페리 7년 정도 키웠었거든요. 얘는 알비노인가요? 네 알비노. 아유 귀여워. 얘는 엄청 신나면은 막 꾹꾹거리면서 뛰어댕겨요. 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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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오신다 오신다 오신다. 대구는 처음 봐요. 친칠라 같이 생겼네요 약간. 친칠라 사촌이에요. 친칠라처럼 순한 종이에요. 오야 안 순해 보이는데요. 어 새끼 났네요. 예전에는 얘네 훈련시켜갖고 손에 올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저 키웠었어요 레트. 아직도 그 동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나와 먹이 주고 돌아 하면 돌아요. 거기까지 훈련을 해서 수명대로 키웠어요. 2년 정도. 2년이면 엄청 길게 산. 그러니까요. 보통 한 1년에서 1년. 아 그래요 1년에서 1년 반. 여러분 영상 한번 보고 가세요. 진짜 있습니다. 찡찡 나와. 찡 일로와 찡 일로와 찡. 자 돌아. 그렇지. 얘는 뭐예요? 몽골리안 점이라고 사막지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여기도 있어요? 안녕. 우와 뭐야. 사실 햄스터 같은 경우에는 높이를 잘 몰라가지고 잘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레트나 저비 같은 종류는 이걸 알아가지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야 그린이구아나 성체네요 성체. 눈을 감고 있네요 근데. 초식 동물인데 덩치가 크다 보니까 아이들도 무서워하니까 처음엔 눈을 가려줬는데 지가 눈을 감는 거야. 여기가 말랑말랑해요 여러분. 아 귀여워. 와 눈 떴어. 와. 여러분 보시면 앵무새도 엄청 많거든요. 난난난난 춤추 망고 니 혼자 하라고. 아유 어우 진짜 갑자기야. 질투쟁이. 질투하는 거예요? 저 친구는 종류가 뭐예요? 그레이트 포카초. 지능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한 3, 4살? 와. 그래서 엄마 아빠가 누구 이뻐하는 것도 꼴보기 싫고 복수도 할 줄 알고요. 어떤 복수를 당해보셨어요? 열심히 키우고 있는 화초를 그것도 그냥 꺾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부르면서 어? 이러고 눈마주치면 네 거짓말. 똑똑. 진짜예요? 그리고 앵무새 앞에서는 말 조심해야 되는 게 손님들한테 야 말해봐 뭐 이러긴 하고요. 안녕. 야, 얘가 녹두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 녀석이랑 사랑에 빠졌대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 둘은 번식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얘는 관심 없어요 근데? 네 관심 없어요. 아이고 저런.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도 레오파드 개코 있고 밀리패드 있습니다. 이게 노래기인데 커다란 노래기를 자이언트 밀리패드라고 하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징그러울 수 있는데 되게 촉감도 좋고 채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귀엽게 키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는 육지거북인데 레오파드 호스필드 저쪽에 보시면 엄청 큰 녀석 있죠. 설가타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렇게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런 기니피그라고 하는데 원래 이 녀석들은 겁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동물원 가면은 막 도망다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텐데 얘들 엄청 적극적이에요. 이렇게 적극적인 기니피그들 처음 봐요. 손님들이 도와주신 거죠? 아 와서 먹이 주고 네, 이런 먹이 것처럼. 와 여기도 다 이렇게 있네요. 우와 이거 엔젤피쉬인가요? 네 엔젤피쉬예요. 전기 메기가 있어요 여기에? 오 저기 있다. 우와 대농갱이 요거를 먹어만 마치 키우는 사람 처음 봤어요. 어이구 엘리게이터가라고 여러분 2m 이상 자라는 육식성 어류인데 주둥이가 삐죽하고 이가 굉장히 날카로워서 엘리게이터가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철갑상어네. 이 친구는 이빨이 없고 몸 전체에 연골과 견골이 섞여 있어요. 아 이름만 철갑상어지 진짜 상어종은 아니에요. 우파루파다. 그리고 우파루파라고 원래 사이테스 종이었는데 최근에 풀려가지고 서류나 허가 없이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얘네가 굉장히 신기한 게 일정 온도 가면은 지느러미가 녹았다가 다시 또 일정 온도 되면은 지느러미가 생겼다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신기한 동물이에요. 버제푸르그도 있네. 자, 여러분 픽픽이랑 많이 닮았는데 얘네는 완전 수생이어가지고 물속에서만 거의 생활을 하는 개구리입니다. 자, 여러분 픽픽입니다. 똑같죠? 사이즈 픽픽이랑 비슷하다. 와 북방산 개구리 식용으로 하는 거잖아요. 양식이구나. 자 여러분 여기는 이제 타란출라들 골덴이라는 종류고 타란출라들도 엄청 종류들도 많고 요거는 이제 아시안 포레스트 같은 네, 정갈 같은데 독은 약한데 집게임이 세가지고 집게로 많이 사냥을 하는 종류예요. 우리나라에 사실 붉은 기거북이나 이런 애들이 많이 방생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남생이 빼고는 다 외래종이라고 해요. 와, 아유, 아오야. 사이즈가 아오보다 좀 커요. 자, 여러분, 악어거북입니다. 악어거북이 아. 여러분, 악어거북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보시면은, 요 가운데 지렁이 같은 거 있잖아요. 저거를 흔들면서 입을 벌리고 기다렸다가 그게 지렁인 줄 알고 들어오는 물고기를 먹는 그런 사냥을 하는 애거든요. 사실 키우면은 재밌는 종류는 아니에요. 너무 지루해. 왜냐면 입 벌리고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진짜. 악어거북. 악어거북이보다는 저는 뱃목거북이. 아. 사냥 기술이 뛰어나요. 아, 그래요? 뱃목거북이 먹이 먹는 모습을 보다가 늑대거북이 먹이 먹는 부분은 답답해요. 그 정도라고요? 네. 저희 집 아오 먹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게 답답하다고 하면 얘는 먹성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애니멀 스토리 받고 족돼지 하러 갈 건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네, 고맙습니다. 족돼지를 같이 안 하시나요? 아 저는
동물을 사랑하는 이미지로 남고 싶어요. 잡거나 뭐 먹거나 이거는 아니에요. 자, 여러분 애니멀스를 많이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잘 해주실 거예요. 많이 놀러오세요. 자, 놀러오세요. 깨롱고. 자, 여러분 이제 족대지를 하러 왔는데 제가 원하는 어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퉁갈이라는 녀석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도와주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신데, 아유 안녕하십니까, 애니멀스리 사장님 친구분이라고 하시는데 두 분이서 원래 이렇게 많이 하신다고. 혼자 잡기 힘들잖아요. 그죠? 같이 뭐 이렇게 이용당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 다른 어종은 많이 없을 거고 퉁갈이하고 물고기나 종개류는 아마 있을 거예요. 퉁갈이나 이런 애들은 약간 박힌 돌 같은데 틈에서 네. 이제 겨울에 북면은 아니고 그냥 거기에서 겨울 내내 있다가 여름에는 활동하고. 오늘 퉁갈이 나올 것 같네요. 항상 잡아봤으니 오늘도 나오겠죠. 오늘 친구분 어떠신가요?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세 마리만 나와도 헌데차입니다. 저 지렛대 같은 걸로 돌 사이에 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애들이 안에 있는 게 놀라가지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 과연 뭐 하나 있다. 돌고기네. 자, 여러분 이게 돌고기입니다. 돌고기가 돌고래처럼 생겨서 돌고기예요? 그거는 아니고 나 항상 그렇게 설명했는데 입이 뭉툭하게 생겼잖아요. 얘네는 이제 초식성이에요. 돌에 붙어있는 이끼를 뜯어먹고 사는 애들. 아 돌고기 아닐까 생각하면. 아 초식성이구나. 저도 초식이라 바로 챙기겠습니다. 한 마리 키 떠있어서 퉁갈이는 없을 것 같아요. 떠있는 데는 없어요? 네. 뭐 있나요? 와! 뭐예요? 미꾸라지예요? 종개종류. 와, 뭐야? 이 종개 종류 중에 보호종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 보호종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이제 작은 애들 다 살려줄게요. 어유, 들어가라. 또 들어, 또 나와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총가리 같은 경우는 신기한 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 왜요, 왜요? 이야, 진짜 또 나오네. 어. 작은 거 세 마리 들어갔어. 어, 그래요? 왔다! 우와 퉁갈이. 우와 퉁갈이 네 마리 역시. 자, 여러분 요게 바로 퉁갈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희한하게 생겼는데 요게 거의 다 큰 거죠? 네, 얘는 성체 사이즈. 이렇게 매기 종류인데도 작게 자란 매기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심이 있죠? 네, 독이 있죠. 네, 이건 옴개구리네요. 개구리 버렸어요. 어여 저 멀리 꺼져라. 근데 저 옴개구리는 보호종 아닐 거예요. 먹지는 못하 독이 있잖아요. 자, 퉁갈이 챙길게요. 와, 한 번 더 나와요? 한 번 더 하면? 네, 얘네는 천천히 나오는 애들이라서 더 나올 수 있어요. 와, 진짜 퉁갈이가 나오네. 들어갔나요, 사장님? 아니요. 들어왔어. 와! 뭐야? 아니,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요? 한 그거에? 괜찮은 사이즈죠? 네, 이 정도는 괜찮은 사이즈예요. 아유, 아니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요 진짜? 얘네 혹시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얘네 이제 독이 있는 거. 독이 어디 있어요? 독이 가슴 지느러미 끝에 있는데 쏘이면 한 이틀 아파요. 버려주세요. 먹는 데는 지장 없는 건가요? 이 독 같은 경우는 익히거나 그러면 독성이 없어지는 단백질도. 아, 먹고 병 관리 있으면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어. 나와! 나와 이렇게! 퉁갈이 한 10번 치면 나오나요? 흙탕물이 일어나야 돼요. 제발! 아, 돌고기 이렇게 될 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다 방생해 줄게요. 들어와! 한 마리도 안 보이던데. 다 들어보세요. 다 방생. 아까 총갈이 잡은 놈 어디죠? 자, 이게 레벨이 다르다는 걸 박사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와,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여러분. 와, 다 들어갔나 보다. 자, 여러분 퉁갈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에얼리언틱하게 생겼거든요. 아, 좀 먹기 싫게 생겼습니다. 저 멀리 꺼져. 근데 굉장히 맛있다고 하니까 좀 더 잡아보고 없으면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발. 와, 아까 거기 몰빵이었나 봐요, 퉁갈이. 이 돌이 없겠죠? 이 돌 없을 것 같아요. 아, 떠있는 돌이구나. 이 퉁갈이 애들은 납작하고 그래가지고 바닥에서 활동하는 경향이 있어서 붙은 돌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 이거 붙어있다. 오, 제발. 없어요. 없어요? 흙탕물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떠있는. 아, 흙탕물이 나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돌 하나 할까요? 어차피 사실 퉁갈이는 지금 잡을 만큼 잡았거든요. 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진짜. 작은 돌 마지막 어때요? 안 해본 거 같은데 수심은 낮지만 뭔가 바닥에 잘 붙어있지 않아요? 약간 리듬 타시는 것 같은데요. 아, 흙탕물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마지막엔 안 잡는 거예요. 아, 그죠. 마지막에 잡으면. 아, 역시, 뭐 잡는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어요. 가요. 친구분 픽. 갑시다. 아유, 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애니멀 스토리 많이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유, 지금, 아유, 마지막 돌이 안 돼서 어떡해요. 그쵸, 뭐.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잡은 퉁갈이 외에 다른 것들 가져가서 집에서 한번 그네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저 퉁갈이란 녀석을 잡아왔습니다. 퉁갈이란 녀석을 9마리 정도 잡아왔는데, 얼핏 봤을 때는 메기랑 조금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메기는 그래도 조금 자연스럽게 생겼는데, 얘는 두개골도 약간 울룩불룩하게 생겼고, 약간 에얼리온 같은 느낌으로 생겼거든요. 입도 얘가 최고에 비해서 커요. 자, 여러분, 근데 메기와는 다르게 퉁갈이는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독침이 있거든요. 요쪽은 굉장히 지금 말랑말랑한데 여기 지느러미 끝에 독침이 숨어 있습니다. 보통은 양쪽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에도 있어요. 여기 끝에 딱딱하거든요. 근데 아까 씻을 때 위에는 없는 줄 알고 찢다가 갑자기 뭔가 푹 들어가길래 살짝 찔렸는데 차이 한번 보시겠어요?
차이 보여? 아니. 네. 차이는 없어요. 근데 보통 겉에 그냥 조그만 거 살짝 딱 찔렸을 때 조금 욱신하고 많은데 한 30분 정도 지났거든요. 계속 욱신하긴 합니다. 근데 뭐 겉으로 봤을 때는 독이 안쪽까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에 독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 개울 같은 데 많거든요. 계곡에서 여름철 곧 다가오니까 놀다가 작은 메기다고 확 잡으시면 안 돼요. 얘네가 살아있을 때는 찔리면은 엄청난 고통을 줄 수 있는 녀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야행성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낮에 잡을 때 돌을 막 뒤지면서 잡았잖아요. 낮에는 돌 밑에 숨어있고 밤에는 얘들이 활동을 하면서 작은 갑각류나 어류나 이런 것들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또한 이 녀석은 다 커봤자 거의 이 정도 급이에요. 그리고 얘는 매운탕집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많이 판매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뭘로도 유명하냐면요, 쏘가리 미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얘네를 잡은 다음에 낚시바늘에 얘네를 껴서 쏘가리 낚시를 하면은 그렇게 잘 문다고 합니다. 저는 한번 먹어볼 건데 뭘로 먹어볼 거냐면요, 사실 얘네는 거의 매운탕으로 밖에 안 써요. 근데 제가 매운탕을 그냥 하면 식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없는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퉁가리 동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돈가스동 이러면 카츠 동, 새우는 애비동 이런 식으로 있는데 총가리동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총가리로 총가리동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다른 녀석들을 잡았잖아요. 좌라라.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비늘이랑 잘 손질 해가지고 애들 밥으로 나중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대략 두 달 전에 민물고기들을 많이 잡아와서 은혜를 테스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은혜가 거의 100점 만점에 치면은 3점 정도를 받았거든요. 자, 그래서 과연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내가 다 맞히면 어떡해. 네 소원 하나 들어줄게. 소원이 뭔지 지금 미리 말해줘. 출산 선물을. 아, 비싼 걸. 결국 돈이네. 나는 뭐 네가 로맨틱하게 뽀뽀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 무슨 뽀뽀야 씨. 그렇게까지 할 얘기야? 보통 일반 분들이 출산 선물을 어떤 걸 해주리는지 몰라가지고 보통 뭐 해줘요? 보통 집 하나 해주던데? 미친놈. 그럼 일단 이건 진짜 못 맞추면 너 개빠진 거야. 자, 첫 번째 갑니다. 이 녀석 이름은 뭘까요? 쏘가리. 나 알아. 잠깐만, 기회가 무한대요? 한 물고기나 기회 세 번이야. 두 번 딱 틀렸을 때 힌트 한번 주고 마지막 기회 줄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맞춰봐봐. 모래무지? 땡! 이게 아니라고? 힌트 한번 받아야지. 아, 맞아, 맞아. 우리 상만이는 항상 공이나 이런 거 던져준 것보다 돌을 던져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돌고기. 정답. 하나 합격. 두 번째. 이거 너무 쉽다. 자, 요 녀석. 수아. 송어. 송어. 두 번 틀린 거야. 아니. 송어야, 송어야. 송어. 송어 땡. 보자. 붉은 배. 모래무지.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힌트 줄게. 내가 옛날에 친구가 나랑 싸울 때 친구가 나한테 했던 말이야. 아, 진짜 확 갈겨버릴까 보다. 갈겨니. 가짜보다. 아, 이거 진짜 좀 빡센데. 자, 요 녀석이야. 이거 그거다. 자, 힌트 두 번 줄게. 그럼 너랑 나랑 같이 잡았어, 족대질로. 근데 너 그때 울었어, 밤에. 은혜를 울렸습니다라는 영상 있거든요. 진짜 맞춰야 돼. 진짜 맞춰? 토종미꾸라지? 땡! 토종미꾸라지? 가물치까지. 아, 하지마. 유도하지마. 가물치 꽈냐고? 어. 땡 아니야. 두 번 틀렸어. 뭐 왜? 유도하면 이제 틀린 거야. 나 사실 알아. 너 진짜 알면 이거잖아. 한번 봐줄게. 틀렸어. 아니라고? 아니야, 너 동사리. 나는 확신이었는데? 너 확신해가지고 두 번 장난쳤던 거야? 이렇게 사람이 거만해지면 안 된단 말이야. 힌트 준다며. 아, 힌트 이제 줄게. 아, 나 이 좋은 개 같은 놈이. 참말로 이거 좋은 개 같은 놈이. 와, 이거는 제가 다 먹여준 건데? 참종개. 정답. 어떻게 알았어? 왜 참말로가 나왔지? 참마자는 아닐 것 같아. 출산하면 출산 선물 사줄게. 자, 여러분, 요 녀석들은 따로 나중에 먹이도록 하고 퉁가리 요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오늘 퉁가리 요리는 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은혜랑 같이 둘이서 요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줘요, 김은혜! 은혜가 임신을 하고 나서 뭔가 유아틱하게 바뀌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총갈이 손질을 먼저 해볼 건데 손질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배가 굉장히 불룩하잖아요. 자, 그래서 따네. 여기를 싹 이렇게 갈라주고 핀셋으로 이쪽을 이렇게 잡아 뜯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장이 쑥 나와요. 이러면은 총가리 손질 끝입니다. 옆에는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아주 질문 좋았어요. 단백질 독 같은 경우는 열을 가하면 없어집니다. 근데 단백질 독이 아닌 보거 같은 거 있지, 테트로도독신 같은 독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열을 가해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혹시 우리가 자를까? 응. 그래, 그래. 여기를 오. 와우. 그거만 남았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됐다. 그거 아니다. 라사! 싸먹어라!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 가위로 자르는 게 낫겠어요. You very smart. 스마트. 이거 만진 거 아니지? 아니야. 아우. 위에 살짝 잘라볼게요. 독침 나왔다. 자, 여러분, 이거 흰색 위에 나온 거 있죠? 요게 바로 독침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독침 보이시죠?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손질이 끝난 거는 여기다 바로 던져버려. 자, 여러분, 그리고 물을 살짝 받아가지고 안에 있는 피를 살짝 뿌려줄게요. 자, 은혜씨, 수술 한번 해보세요. 득싹, 득싹. 자, 이제 핀셋으로 저 안을 뜯어. 싫어.
오 뭐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자식아. 그리고 양 옆에 저거 해. 나사 어, 얼굴 잘랐다. 누가 이거 얼굴 옆을 잘라. 아야야 그거 살 잘 자른 거죠. 자 여러분 이거 은혜가 한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걔 란신창이 만들었죠. 어? 자 얘도 여기 담가둘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깔끔하게 싹 다 손질이 됐으면은 튀기기 전에 먼저 수분을 빼줄 겁니다. 수분을 이렇게 빼는 동안 튀김 반죽을 만들어줄 겁니다. 튀김 반죽하면 또 김은혜 씨 아닙니까? 나요? 뭐가 있냐. 오 웬일로 치킨 튀김가루 꺼내지 않고 튀김가루 꺼내시네요 김은혜 씨. 왜 치킨 튀김가루 꺼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빨리 말씀해 주세요. 치킨 맛이 나는 좀 그렇잖아. 아, 간장과 약간 아, 어우러지는 그 맛의 풍미를 좀 느끼기 위해서 그럴 때 풍미 있다라고 해줘야 되거든. 한번 해줘. 아, 시작할 수 있어. 은둥이 더 많아져. 풍미 있다. 빨리 해. 빨리. 풍미. 잘했어. 또 뭐 찾아요? 아, 릴라루? 남력 릴라루를 왜? 뭐왜 다시 넣어? 요리를 못한 사람 특징 뭔지 알아요? 바로 부족함. 에이? 핫케이 믹스? 엥? 찹쌀가루를 왜 넣어? 좀 근데, 섞으면 괜찮을 것 같아. 어 그래? 원래 감자 전분이랑 튀김가루랑 섞어서 하나? 그냥 이거 먹어. 여기 있습니다. 이거 불에 단다고? 알았어. 그럼 여기에 리림라르를 자 이렇게 싹싹싹 넣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물을 일정량 받아야 되는데 찬물을 받아야 됩니다. 카메라가 여기까지 각이 안 나오네. 이렇게 하면 되지. 어떻게? 오 뭐야 워터야. 내가 받아? 내가 이거 돌려서 해줄까? 알았어. 너가 잡고 아무렇지 않게 바로 저어야 돼. 응. 한다? 응. 하나 둘 셋. 한다? 응. 돌리기면 좀 어려우니까 알겠어 이렇게 알겠어, 할게 알겠지? 한다? 어 여보세요? 여보 누구야? 자기야 나 쓰레기 되기 싫어. 너 애들이 생각 안 하지 지금? 보여줄게. 어, 우리 그만하자고 했잖아. 와이프가 보고 있다고. 다 알고 있어. 다 아는데 뱃속 애기 때문에 모르는 척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죄책감이 없어지려면 이러면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내가 사준 롤스로이스랑 그냥 다 가져. 나 와이프한테 애기 컵백 사줘야 되니까. 아, 그리고 그 아이는 너가 키워. 그 40대? 실화로 시키지 마 은혜야. 어린 친구들은 믿는다고. 조조조조 나 여기 보면 외쳐. 조조조조. 자 이제 여기다가 총가리를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라. 자 요렇게 다 해주면은 호라. 이거? 나 치렸는 줄 알았네. 맞아. 후라이팬 띵. 씹 만드는 거 어딨어 진짜. 상의하고 만들어. 전기 이거 켜야 되거든요. 이거는 뭘로 할 건데 은혜야 너 100만 불. 자 거기다 바로 은혜야 빨리 시간 없어. 튀김류 땅 해가지고 바로 뭐 해야 돼? 롱롱롱. 그러지. 5만 볼트. 3으로 하면? 3만 볼트. 맥스로 하면? 맥스 볼트. 들어가라 같은 거 하면 여기 보고 크게 해줘야지. 들어가라. 그렇지. 오. 오 잘한다 은혜야 너. 잘하네. 나 잘해. 아 뜨가. 오 미안.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날 왜 개쓰레기로 만들어. 바로 손 날라올까 봐. 다음부터는 절대 이 구도를 안 찍으려고. 내 유튜브 수명이 너무 줄 것 같아. 우와 뭔가 맛있네. 맛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올려줄게요. 이거 봐봐 이게 기름 빠지면 색깔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아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튀기나 봐. 맞아. 자 여러분 이거 싹 한 다음에 한 번 두 번 더 튀겨볼게요. 두 마리 더 있어 알지? 알아. 아 걱정 참 많으시네. 나 빡치네. 카메라 꺼봐. 이거 콩. 씨알도 안 맞게. 내가 무서웠을 때 있었어요. 내가 너 이거 좀 궁금하다 갑자기. 어 있었지. 어 언제 언제? 너가 처음으로 울었던 날. 현재 페라 성남. 무서웠어? 어. 헤어지지 할까봐? 때릴까봐. 너 이거 되게 빠르다. 느레기 센스. 여러분 진짜 한 번 더 저희 뭐 손찍어 밀어. 이렇게 하고 첫 번째 했던 애 있지. 얘를 다시. 아 얘를 또 묻혀? 오 어, 그렇게 튀기는 건데? 아 진짜로? 난 그 상태로 또 바로 그 튀기는 줄 알았어. 아 한 번 더 해. 이거 근데 내가 다 하는 거였네?
자 여러분 이렇게 싹 두 번씩 전부 다 튀겼거든요. 자 밥을 요 정도 딱 퍼주고 이제 내가 올려줘? 어 너가 예쁘게 해줘. 나는 이런 거 예쁘게 잘 못하니까. 고인돌 아니에요 은혜씨? 캠파이어 같은 느낌. 좋은데 이자카야 같은 데 가면 약간 요런 식으로 해주잖아요. 어, 보세요 여러분. 만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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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자 이제 로스를 가져오세요. 보세요. 어떻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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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됐어. 레리아리 로리 열어보자. 적당히 짜지 않게 그냥 살살 삥 둘러줘. 예쁘게. 아직 안 떨어졌어 아무것도. 그리고 쭈쭈 룰루. 이거 빡세다. 돌리고 있어. 미리 돌리고 있어. 제사 지내고 있어. 와사비 같은 거 좀 올려줘야 되잖아 또. 와사비! 이거 넣을래? 어 그래 그래 그래. 르꼴라라고 르꼴라 피자 있으면 거기 위에 올라가는 야채인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근데 원래 뿌리도 먹어? 나는 이파리밖에 안 먹어봤는데. 다 먹는 거야? 아 다 먹는 거야? 오 야 괜찮다. 와사비 알지? 이런 데 살짝 걸쳐준 거 무심하게 그냥 많이 짜는 듯이 하다가 이렇게 싹 해주면 돼. 완성이야? 어 완성되겠습니다. 여보 진짜 멋있는 거 하나 더 있어. 뭔데? 난 비추 난 비추 김부각이에요. 요런 오 뿌듯하다 군. 이제 먹지 마. 예. 자 여러분 같이 먹어볼게요. 둘 다 고생을 했으니까. 자 여러분 이 중간에만 빼가지고 요거 한번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먹어요. 초베르 맛있어 그냥. 퉁가리가 이렇게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 왜 안 튀겨 먹지?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탕에다 넣은 거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은데? 먹어봐. 트럭트럭.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는데? 가시도 그냥 씹혀요. 진짜 너무 맛있는데? 무슨 맛이냐면요 빙어튀김이나 얘네랑은 좀 달라요. 빙어튀김은 약간 으스러지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얘는 진짜 되게 담백한 고등어구이를 튀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와사비 살짝 찍어가지고 여기 위에 싹 올리는 거.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진짜 맛있어요. 진짜? 고생 많으세요. 드셔보세요. 초베르 해줘 너도. 초베르 맛있지? 응. 야, 대박이다. 와. 왜? 김부각 솔직히 어울릴까? 자, 먹어볼게요. 쭉 날아서 장이 너른 입으로 들어온 거야. 초벨! 우리 아빠 점점 바보같이 됐네. 김부각 진짜 잘 어울린다. 너 한번 먹어봐. 김부각이랑. 쭉쭉. 진짜 잘 어울리지, 김부각. 아직 나왔다, 아직 나왔어요. 김부각이 넣으니까 훨씬 더 그 풍미 있어요. 풍미.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여러분 계속 먹어봤는데 총갈이 잡으시면 항상 조심하시고 튀겨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헌터 김이에요.